세상이 온통 가을입니다. 이즈음 장흥 천관산의 하루는 도시의 그것만큼이나 바쁘고 촘촘하게 꾸려집니다. 발품 팔아 제품에 들어온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 토실토실 여문 산심이 자루 한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알밤이 토실토실 가을이로구나. 풍요가 넘실대는 장흥 천관산으로 가을의 절정을 맞으러 갑니다. 서울 광화문 도로 원표 기준 정남쪽으로 420km를 내려오면 기세 좋은 산들을 병풍으로 두르고 남해바다 청정한 물결을 마당에 들여놓은 아늑한 땅 장흥과 닿습니다. 길이길이 흥하라는 옛 임금의 바람이 전해지는 땅입니다. 산의 고장, 장흥을 부르는 또 다른 말입니다. 천관산, 제암산, 부용산, 사자산, 억불산. 그중 장흥 사람들이 으뜸으로 꼽는 곳이 바로 천관산입니다. 수십 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산은 그 모습이 마치 천자의 면류관과 같다 하여 천관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합니다. 억새만 생각했어요. 사실 이렇게 암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암릉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기대 외로. 가을날 천관산은 사람을 품느라 분주합니다. 묵직한 짐들을 보니 아무래도 오늘은 큰 잔치가 있을 모양입니다. 그 음식을 저희가 다 끝나면은 이제 좀 그 군수님한테 좀 드리고 우리 먹을 거 좀 남겨주고는 전부 나눠드리자고. 빈 몸으로도 수월치 않은 산행에 음식을 이고 나르는 수고를 자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천관산 연대봉에서 억새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뻗치라. 다른 날보다 몇 곱절은 무거운 발걸음. 마음은 몸보다 서둘러 정상에 닿아 있습니다. 연대봉에서 환희대로 이어지는 길목은 올가을도 어김없이 억새들 찾습니다. 의악새 슬피 우니 가을이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장흥 천관산에는 은빛 가을이 넘실거립니다. 네, 산이 좀 아늑하죠.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 역시하고 괴암괴서, 그 다음에 이 역시의 너머로 다도이를 볼 수가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역시를 많이 찾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힘겹게 이고지고온 먹을거리들을 풀어놓습니다. 장흥 산과 바다가 키워낸 양식들. 풍성한 가을이 제사상에 차려집니다. 천관산 옥새제 산신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신산으로 불리기도 하는 천관산은 고려 17대 임금 인종의 왕비이자 18대 의종, 19대 명종의 어머니였던 공예 태후를 배출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천관산 상서로운 기운이 장흥 들녘과 먼 바다까지 스며들기를 말이죠. 산세 좋은 곳에 인몰난다 했던가요? 천관산 오름길에 자리한 방촌마을은 호남 실학 대가로 꼽히는 존재 위백규 선생 생가마을입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선조들의 뜻을 이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촌 마을은 600여 년 동안 장흥 위씨가 살아온 집성촌입니다. 살아있는 박물관. 방촌 마을에서는 옛사람들 삶의 방식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대문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한 사당채. 고조 부모부터 부모까지 4대 신위가 모셔져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마을의 전체적으로 따져서 약 그 멸집 이상이 이 가묘를 모시고 조상을 4대 봉사하는 그런 이제 그 좋은 그런 풍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방촌마을입니다. 방촌 마을 사람들에게 천관산은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천관산 그 좋지, 좋지. 그 올라가서 보면 그냥 자기 뭐야 허연지기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기 올라가서 보면 날이 올 때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게 되는 거. 그 안 바다가만 그 마음을 그냥 확 터주는 거. 평생 천관산과 함께 살아온 어르신. 방촌 마을 사람들이 전통을 지키며 대대손손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천관산 덕분이라고 어르신은 믿고 있습니다. 천관산 중턱에 자리한 지각은 천관산에서 길게 기곡물이 흐른다 하여 장천재라는 근사한 이름을 얻었는데요. 존재 위백규 선생이 강학하던 장소이자 유림들이 시문을 나누던 공간입니다. 장흥 사람들은 이제 이 장천재라는 공간을 꽤나 특이한 공간으로 생각했죠. 특히나 존재 위백규 선생님께서 후학을 양성하는 공간. 약 30년 전까지 그래도 이곳에서 시회를 열었던 것이기 때문에 장천재를 모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장흥이 문학고을로 이름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